IOWGCA는 기후환경에 관련된 국제법과 비엔나 협약 등 조약법을 포괄하는 IOWGCA에 헌법에 근거하여 선진국 G20와 개발도상국연합체 G7 세븐 및 최빈국과 섬나라까지 기후환경과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유기체 및 무기체에 대한 감찰, 감시, 지도, 교육, 공조조사 등을 실천하고 전 세계의 녹색 기술, 상품, 기업 등을 발굴하여 국제 녹색 검증, 인증 시스템을 통한 국제 녹색 상품 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OWGCA 헌법, 실천, 국제기구입니다. 이후 2013년 지적재산권이 있는 IOWGCA 헌법을 요약한 녹색기후기구 GCA 헌법을 당시 G7 세븐 의장국이었던 피지연방국에서 국제공익신탁법에 따라 수탁 등록하였고 국제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식 명칭을 INGOWGCA로 변경하였었으며 현재는 IOWGCA로 범위를 넓혀 1천여 개 산하기관이 본격적인 국제표준 녹색책무실천 공무를 8대륙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아시안연합은 IOWGCA 설립임원 집행이사회 직속기관으로서 40여 개의 산하기관을 둔 IOWGCA 본부 중 하나입니다. 아시안연합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사업은 지하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플랜트 사업입니다. 광물 자원의 개발을 위해 천연 지하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인 북한과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 저 멀리 남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한 볼리비아와 페루 등 안데스 산맥 주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광물 지도를 총망라하여 채광, 정련, 제련을 거친 후 원하는 국가 및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배송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연합은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OWGCA의 모든 지재권, 특허권, 상표권 관련 법률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로펌 본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제변리사본부, 국제회계법인본부, 검증본부, 국제녹색기술감찰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사업의 중심이 되는 세계광물자원연구원과 관련된 본부로 국제광물자원무역본부, 국제도시개발사업본부, 건설본부, 국제도시철도건설본부, 발전소본부, 국제플랜트사업본부, 에너지본부, 국제항공해마로 클러스터본부, 국제항공항만물류본부, 국제섬유의류본부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창조하는 대학교본부의 관련 본부로 의료복지본부, 국제관광산업본부, 국제농업바이오기술산업본부, 국제신기술개발사업본부, 정보기술본부, 아시안연합 국제대학교와 아시안연합 정책연구본부가 있으며 아시안연합의 모든 금융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아시안연합뱅크를 비롯하여 국제증권거래소, 아시안연합교육은행, 아시안연합교육연구원, 기후환경선물거래소 플랫폼과 FX본부, 자산운영본부, 몽골기후환경선물거래소, 몽골문화거래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연합의 언론을 관리하는 언론방송본부와 국제미디어 콘텐츠개발사업본부, 국제엔터테인먼트본부, 국제태권도세계화본부가 있습니다. 나아가 아시안연합은 아시아 및 전 세계를 대표하여 기후환경보호 실천의 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할 것을 선언합니다.